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만든 게임을 할 건데, 네.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거는 저희는 코믹하고 공포스러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포와 코믹의 믹스라.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현지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하면 이삿짐 센터의 직원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이삿짐을 내가 가져가야 될지, 어떤 이삿짐을 놓고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삿짐 중에 폭탄이 있구나. 폭탄 같은 개념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네요. 저희가 이 게임을 근데 웹사이트부터 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원이 빙그르르르르. 너무 귀여워. 이거 디자인 총괄 누가 했어요? 이거 이제 사장님이 했어요. 미쳤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앱스토어에 가서 이런 게임을 하게 돼요. 다운을 받고? 네. 귀여워. 그림체가 너무 귀여운데요? 이름은 새똥구리 익스프레스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새똥구리 익스프레스. 오늘은 얼마 전 지원했던 아르바이트에 첫 출근하는 날. 일할 곳은 새똥구리. 특수이사 전문이라는데 좀 미안하지만 보수가 좋다. 엘리베이터? 열어보자. 너무 잘해 주네요. 화면 되면은 오른손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로 움직이고 이렇게 화면 자가는 이거로 하시면 돼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네, 복부로 대답도 그럴 수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다 옆에서 알려주시면. 네, 아니요, 가만히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 봐둘게요.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체크포인트 보시면은 80년대 있던 옛 호텔 물건은 확실히 챙기지 말 것. 호텔 이름은 아마도 KO에 관련돼 있는 듯함. 그래서 C에서 저희가 이삿짐 챙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스타일이에요. 오. 돌리기도 하고 물건을 돌릴 수도 있고 확대도 되고. 네, 확대해서 물건을 심지어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가? 그거는 오류. 게임에 오류가 있네요. 근데 네, 모든 게임이 아마 이 정도 오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빛나는 물건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챙기셨으면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좀 더 가까이 가셨어요. 네, 잠시만 잠시만. 닫아야 되는데. 네. 오.
저도 몰랐어. 모자 뭐야? 이게 모자가 아닌가? 왜 이렇게 크지? 이상하네. 지금 어떤 뭔가 조건을 가지고 챙기고 놓고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일단 네. 쿠팡이 떴는데 쿠팡이 80년대 없었으니까 오 정확히요 예리했죠? 들리셔도 돼요? 아 싫어요 아 어, 싫어요? 알겠습니다 왜 싫으시죠? 그런 거예요? 모았다요. 다녀왔다요. 네, 모았어요. 저 지금 진짜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 뭐죠? 티슈 피스 있어. 오. 여기 티슈 있어. 맞습니다. 티슈는 반짝거려. 귀엽다. 짐 챙기러 갈게요. 됐다. 아, 무슨 소리야? 문 닫힌 소리 있어. 테슬라? 예슬라? 아, 이것도 챙겨야겠지? 어, 아, 틀렸어. 아, 제게 생각보다 느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도망가. 너무 느려. 잘 도망가시네요. 어, 방에 갇혔어. 어, 없어졌는데? 네, 없어졌어. 다시 갇혀서 마지막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치 환영처럼. 아 맞네 판교역 아 큰일났다 들어갔던 곳을 또 까먹어버렸어 이렇게 적응했어요 저는 좀 적응을 잘해요 좀 제가 처음엔 못할지라도 다 쌌다. 좋았어요. 저 여기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요. 마무리 청소요? 여기 뭐야 박스 세 개를
밀봉할까요? 네? 티슈 오피스 아닌가요? 티슈 오피스 저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새똥구리 익스프레스 디 엔드. 어?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거 현진이 지금 플레이를 딱 방금 마친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일단 제가 아까 이사하는 스토리라고 했는데 네. 뭔가 스토리 중에서 좀 재밌었거나 이해 안 가거나 하는 게 있었나요? 스토리가 뭘까요? 스토리가 무서워야 되는 부분은 제가 물건 찾잖아요. 네. 근데 잘못 찾았을 때 걔가 쫓아와요. 네. 근데 그걸 원래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저는 이게 네. 항상 맘만 네. 보고 어? 쟤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징조가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나오겠구나. 아까 잠깐 나랑 인사했으니까 네. 이제 정식으로 마주치겠구나 할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구나. 아, 그래서 별로 네. 안 무서워했구나. 네. 요 게임은 그럼 어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임인가 아니면 적당했나 아니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네. 감히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어린이도 할 수 있는 되게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게임이 아닐까? 좋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쵸. 좋은 의미 아닌 것 같은데 참 쉽죠? 뭔가 그렇게 무섭진 않았던 거네요. 왜냐면 네, 네. 저 물건이 네. 정보가 잘 나와 있어. 친절해. 너무 친절하다. 네. 어려웠으면 제가 눌렀다가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바로 맞출 정도면 네. 이거 친절한 게임이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오랫동안 보셨어요. 특히 그 뭐 약간 그 기억하세요? 금고에서도 판교 모르시고 약간 그랬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소개 안 봐도 돼요? 소개? 재소개해야죠. 아니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도 현진님을 그렇게 잘 알지 않아요. 현진님이 스스로 했어요. 아니 MC인데 왜 네. 아니, MC는 좀 네. 못한다 그치? 그렇죠. 근데 끼는 많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게스트 재질이다. 맞아요. 저는 약간 PD님이 약간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앞에서 잘라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진님 이렇게 티슈 오피스 처음은 아니죠? 저희 새로운 오피스로 네. 망원동 이사 처음 오셨는데 네 이사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진님을 굉장히 잘 알지만 네 또 이거 뭐 솔직히 몇 분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처음 보시는 분들 현진님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최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너무 즐거운 게임 시간 가졌고요. 가졌어요. 가질 예정이에요. 아 가질 예정. 아, 아직 안 가졌구나. 네 아직 안 가졌어요.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니 다시 하려고 한 건데? 다시 안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끝낼까요 이제? 좋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